김사년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27살 47전 42승 2무 3패 25K 여승 약 60%의 교율이네요. 네. 필리핀 주니어 벨트컵 챔피언 나바고 선수 27살 22전 17승 5패 그중 8KO 승 약 40%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라바코 선수는 8월 15일 날 네. 마니라에서 마키도키 선수에게 도전해서 그 챔피언을 획득했어요. 아, 네. 그리고 예, 9월 11일 날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호 선수에게 그 선전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그 이상호 선수와의 그 선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그 주니어 웰터로서 이 김상현 선수는 전 세계 챔피언의 활력이 있죠. 네. WBC 슈퍼 라이트급 태국의 무왕스리는 13회 KO를 내쳐서 챔피언이 된 이래 2차 방어에서 사울 만비에게 그 역전의 KO패를 당한 선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작년 4월에 최경환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어서 동양 챔피언이 됐습니다. 네. 동양 챔피언은 3차 방어까지 끝냈습니다. 김상현 선수는 그 8월 8일 날 네. 로미오 선수를 5회 통쾌하게 KO로 물리쳐서 3차 방어 성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로미오를 KO로 물리쳐가지고 네. 3차 방어에 성공한 김상현. WBA 주니어 웰터급 1위, 슈퍼 라이트급 2위입니다. 긴팬츠 왼손잡이 김상현. 이 경기는 10회전 경기. 한 발 발 다가서는 김상현. 키가 좀 비슷하고 리치도 거의 비슷한 양 선수의 그 체격입니다. 빨간 팬츠가 필리핀의 라바고 라이트 빗나가는 김상현. 김상현 선수가 지금 공격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네. 예, 초반에는 조금 탐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선수 이상호 선수하고 제가 싸울 때 지켜보니까요 네. 라이트 카운터가 가라운데가 있고 훅이 날카랐습니다. 네네. 빨간 팬츠의 흰 벨트 라인의 필리핀 라바고 주니어 벨트컵 필리핀 챔피언 김상현 세계 톱 랭커 파이팅을 하라고 이제 주심이 주의를 줬죠. 레프트 스트릿 아 라이트 원투 받았잖아요. 저 보세요. 예, 좌우 매섭지 않습니까? 1회전입니다. 예, 라바고 선수가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 선수 네. 카드가 지금 많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예, 김상현 선수는 레프트 스트릿가 그 주목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기습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죠. 네, 이 김상현 선수의 장점이라면 역시 레프트 스트레이트 카운터로.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오퍽이요. 네, 그렇죠. 아, 원투, 레프트, 강한 원투 뻗는 김상현. 네, 말씀 올린 대로 김상현이 노련합니다. 네. 네 스트레이트는 오퍽이 지금 잘 들어가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링 한복판입니다. 라이트 잽, 토큰 드래버는 김상현. 1회전, 계속 쓰고 있는 김상현. 라바고, 오른손 잽이 라바고, 왼손 잽이 김상현. 레프트, 약간 글러브에 걸렸습니다. 김상현이가 대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주면 안 되죠. 훅이 있으니까요. 네. 네. 우선은 중간거리에서 간간히 스트레이트 승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 45%의 KO율을 가지고 있죠. 라바고. 네. 김상현 선수는 약 59%. 1회전 약간 탐색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링 한복판에. 네. 전형적인 그 필리핀 특유의 그 약간 검은 그러한 피부 색깔을 보이는 라바고 선수. 네. 라바고 네. 선수가 아마추어를 많이 뛰었어요. 네. 고홍 울려서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 구덕체육관입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영각사는 미세한 분말의 생양으로 약효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영각사는 지원지 점막에 직접 착용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 섬마 운동을 증강시켜 기도. 네, 이제 2회전 공 올리면은 2회전입니다만은 예, 두 선수가 똑같이 27살의 동갑이에요. 예, 그리고 네. 키도 1m77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타일이 김상현은 왼쪽, 네. 라바코는 바른쪽. 그렇습니다. 예. 예, 캐리어만 그 두 선수가 김상현이 약 배, 두 배 가까운 그 경력을 갖고 있죠. 네. 예,
김상현인 지금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네. 좋은 거 1회 가격했고요. 네. 에라바코는 좌우훅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1회전에는 뭐 호각의 라운드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레프트 잽 날카롭게 넘어는 라바고. 레프트 스트레이트 넘어는 김상현. 단발입니다. 다시 원을 그르면 다양한 바꾸는 김상현. 조금 무모한 버디입니다. 지금은 네. 김상현. 김상현 선수가 그 두 달 15일 만에 링에 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김상현 선수는 비교적 게임을 자주 갖지 않는 축에 속하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 중량급 선수니까요. 네. 이 선수들이 타이틀 마치 하려면 적어도 자기 중량에서 4, 5kg를 줄여야 되니까 네. 그 회복 기간이 한 달로를 봐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두 달 15일 만에 하는 게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를 겨냥하고 지금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김상현. 네, 브루네 선수죠. 네. 만비에게 그 브루네 한 발로서 14라운드까지 7점을 이기고 있다가 챔피언을 건네주고 만비는 그 열이 핑계 저리 핑계 6차 방어를 하다가 결국은 뺏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헨리에게 넘어가서 WBC의 챔피언은 헬, 미국의 헨리죠. 네. 그리고 WBA는 아론 프라이언데 말이죠. 네. 헨리 선수가 그 20일 날 이태리 선수를 그 6점 차의 대차로 그 물리쳤다는 외신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네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단발 이번에 얻어맞는 김상현 라바고의 힛 2회전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라바고 선수는 지난번에 내한해서 이상호 선수와 판정까지 끌고 가면서 이상호 선수가 아주 고전한 그런 상대 아니겠어요? 네, 지금 네. 보니까요. 저 선수 완투가 날카로워요. 네네. 그리고 그 눈이 매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주니어 웰터급이면 동양 무대에선 중량급 선수라고 봐야죠. 네. 연타 치고 들어오는 라바고. 약간 거리가 짧았던 라바고입니다. 네, 김상현 선수로 볼 땐 지금 저렇게 링에 몰리는 게 아닙니다. 네. 돌이야 됩니다. 네. 아, 라이트 스트릿 단발. 얻어맞는 김상현 큰 거 맞았습니다. 레프트 바디. 나이트 노버는 라바고 만만찮은 라바고입니다. 김상현이 돌아 나가야 돼요. 네, 예, 빠져 나와야 되는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연타 포면은 김상현. 지금 김상현이 오기로 맞서는데 네. 예, 보는 그 팬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고 좋습니다만은 서로 위기가 있는 거예요. 네. 성공하는 김상현. 일단은 감정은 금물이에요. 네. 네, 공을 내서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 부덕체육관입니다. 아침부터 왜 그런가? 한 말이죠. 연타에 걸렸던 김상현 선수인데. 그럼요. 일만의 불안감마저 감도는군요. 네. 네. 김상현 선수가 거기에 연타를 다 하고 오기로 맞서가지고 반격을 시도했어요. 네네. 네. 네, 2라운드는 라바코 라운드로 봐야 되겠어요. 네. 3회전입니다. 왼손잡이 김상현. 네. 부산 구독체육관으로부터의 김상현 세계 타이틀 전초전. 그 김상현 선수에게 주문을 하나 한다면요. 네. 만비의 악몽을 그게 지금 되살아날까봐 걱정입니다. 네, 뭐 오래된 네. 일이니까 뭐 다 이제 망각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부터의 김상현은 다시 한번 세계의 정상을 놓고 해서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착하게 네. 해야죠. 네네. 상대를 그 경시하고 호기를 부리다간 뭐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라바고 선수가 상당히 매섭게 그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네. 레프트 잽 넘어는 라바고. 3회전입니다. 경기는 초반. 레프트 잽을 넘어는 라바고. 바디 깊게 넘어는 김상현. 나이스 잽 연타이어서 레프트 더블 잽이 좋았는데 레프트가 빗나갔군요. 네. 라바고 선수가 많이 수그래요. 네. 조금 김학원 주심 조금 주의를 줬으면 게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한 발별 다가서는 김상현. 현재는 인파이팅. 찬스를 노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레프트 잽을 넘어는 라바고. 라이트 빗나가는 라바고 어설펐습니다. 아, 레프트 잽 날카롭습니다. 바디 반격하는 김상현. 레프트 바디를 반격해 레프트 트레이스 원투 바디 볼. 가볍게 연타 치고 빠져나오는 김상현. 네, 완전 저건 제스처예요. 네. 김상현이가 현역별 김상현도 아니겠고. 네. 레프트 바디 또 거리가 짧은 김상현. 백스텝 피하고 있는 라바고입니다. 3회전 경기입니다. 라이트 잽.
예, 김상현의 레프트 크로스 카운터에 걸리면은 뭐 거의가 다 매트에 뒤나뒹구는. 네, 그러니까 저 선수 네. 자세가 불안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 레프트 잽이 나올 때 레프트를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 김상현으로서 한번 유인해봤으면 좋겠네요. 라바고를 말이죠. 네. 이 경기는 10회전 경기입니다. 네, 라바고 선수가 아직 김상현을 잘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주무기를 구사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레프트 반발. 걷어맞는 라바고. 3회전입니다. 롭 몸이다. 원투. 정나 아, 팔뚝에 걸렸습니다. 다시 자세가 바뀐 양 선수. 라이트 스트레이트에서 버디를 칠 지금에 구홍을 내서 그대로 3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 구덕체육관입니다. 나만은 탐색에 일관하는 좀 넘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양 선수가 서로 그 강타가 있으니까요. 네. 조심하는 경향이 있고 김상현 선수는 지금 판정보다는 케어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공을 내서 4회전 시작됐습니다. 역시 경기는 초반 4회전. 팀벤츠 김상현. 네, 상당히 두 선수가 그 중량급이고 럭키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상대를 상당히 그 조심하는 그러한 기분이 감도는데요. 네. 눈매가 특별히 아주 날카로운 라바고. 김상현이 그 얼굴 조금 노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원로 라바고 선수 안면은 지금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넘버는 라바고. 백스텝피하는 김상현. 아, 엇갈리는 바이 아 라이트 턱에 얻어맞는 김상현. 네, 간간히 역습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김상현 선수의 오른쪽이 약간 그 벌겋게 달아올랐는데요. 4회전입니다. 라이트 잽. 역시 그 김상현의 킵으로 말이죠. 이 문제가 있는데요. 라이트 노버는 김상현. 결정은 레프트로 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코너에 홈코너에 몰려있는 김상현 치고 빠집니다. 높습니다.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바고. 네. 네. 가두고 있는 라바고. 라바고 선수 김상현의 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네. 버디브로 계속 아, 라이트 스트레이트 보는 네. 라바고. 저 맞으면 안 되겠네요. 네. 코너에 몰렸어요. 중립 네. 코너. 아빠카드 받아치는 김상현. 렘프로 보는 김상현. 렘프 버디. 아빠카드 보는 김상현. 렘프 아빠카드. 그리고 또 얻어맞는 라바고. 김상현의 버디브로 렘파. 다시 렘프. 김상현 다시 렘프. 자세가 바뀌는 라바고. 절절 냅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보는 김상현. 다시 라이트 렘프 강타. 그리고 또 뒤척거리는 라바고. 김상현의 크리닛. 라바고 약간 끄럽기. 김상현이 세차게 몰아야 돼요. 아, 네. 이거 예. 놓고 좀 안 되죠. 네. 지금 완전히 발이 지금 떨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죠. 라바고가 좀 그렇긴 해요. 렌트 스트레이트. 네. 김상현 단발. 연타가 아쉽습니다. 4회전. 김상현이 연타가 아쉽네요. 네, 그러네요. 수정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렌트 치고 들어오는 라바고. 네. 백스텝 받습니다. 라이트 잽. 김상현. 어디로 연타입니다. 다시 홀딩. 네, 라바고 선수 지금 발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뭐, 풀렸죠, 다리가. 네, 완전히 네. 풀렸습니다. 저 찬스 지금 놓치네요. 네, 늦고 좀 안 되는데요. 네. 에, 매 라운드 공 올리기 30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디를 노리는 김상현. 아, 김상현이도 연타가 조금 지친 감이 있어요, 지금. 네. 네, 스피드가 둔화됐어요. 어, 비틀거렸던 라바고입니다. 아, 라이트 받아치는 라바고. 조금 그 가드를 올렸으면 좋겠네요. 김상현 라이트 잽 레프트 잽 라이트 스트레이트 홍을 해서 4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 구덕체육관입니다. 현으로서는 10대 8 정도의 일방적인 공격을 뽑았던 라운드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 쳐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김상현 선수는 여기 7회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뽑아가지고 그 지금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죠. 네. 네, 공을 냈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중반 럭키세븐 7회전입니다. 7회전 공을 냈습니다. 사이드스텝 밟으면서 원을 그리고 있는 양 선수.
역시 탐색. 번쩍 뻗고 있는 나바고. 거리가 짧습니다. 나바고도 주무기가 스트레이트인데요. 네. 레프트 잽. 날카롭게 던져보는 나바고. 저 잽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자꾸 누적이 되면 스트레이트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권투의 뭐 ABC는 이렇습니다. 네. 상대 주무기를 피해야 되는 게 뭐 상식 가운데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피해야죠. 네. 버디를 치고 들어오는 나바고. 나바고의 오른쪽 난에가 약간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네. 나바고는 그 바른 손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네. 김상현 선수의 그 레프트 스트레이트. 네. 약간 나스트레이트 왔습니다. 얻어맞는 나바고. 김상현의 힛. 그것이 장렬해야 캔버스에 놓을 수 있는. 네, 시청자 네. 여러분께서 지금 냅두째. 보시고 계십니다만은 나바고 선수 안면이 완전히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턱을 공격 김상현이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버디브로 원투 스트레이트로 버디브로 치고 있는 김상현. 원투 치고 들어오는 나바고. 오른쪽 문화대가 약간 째졌습니다. 가벼운 뭐 철과 정도인데. 네. 네. 아, 랩트 바디 크럭, 버디브로. 랩트 스트레이트, 강타, 크리네이트. 다시 연타로입니다. 아, 휘청거리는 나바고. 랩트, 랩트가 빗나가는 김상현. 김상현이 훅을 짧게 쳐야 되겠습니다. 네. 밀고 네. 나가는 김상현. 랩트 스트레이트. 원투 스트레이트 치고 있는 김상현. 버디브로 연타. 다시 빠져나오는 나바고. 라바고 선수가요 충격 받았을 때 저렇게 그 객기를 부리고 네. 저 제스처를 씁니다. 위장이죠. 네, 위장입니다. 네, 철저하게 부셔야 될 불안 김상현의 위치. 약세 봤을 때 지금 아주 그 몰아붙여야 될 불안 김상현입니다만은 라이트 단발 스트레이트도 맞는 김상현 한 발 더 나가서는 라바고 라이트 스트레이트 칩니다. 스트레이트 나가는 라바고 버디를 노려봤던 김상현. 마지막으로 치는 나바고. 김상현이는 지금 림 한복판에서 싸우는 게 좋겠고요. 포옹을 네, 해서 7회전 끝났습니다. 러프를 지는 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7회전에서도 김상현이 그 상당히 상대를 충격을 줬던 그런 라운드 같아요. 예, 3라운드에 그 큰 충격을 줬고 4, 5, 6회를 소강상태에 가다가 7회에서 그 결정적인 충격을 줬고 여기서 끝마무리를 질 수 있었는데 이 라바코 선수가 상당히 그 20전밖에 안 됩니다만 노련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라운드 걸의 모습입니다만 네, 짧은 핫팬츠에 네, 경쾌한 그 삼바 리듬에 맞춰서 링 한 바퀴를 시위하고 내려오기 직전입니다. 네, 오늘 네. 그 부산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요. 근데 그 많은 그 여기 온 팬들 즐겁게 해줬습니다. 네, 이 왼쪽에 이제 청코나 루벤 나바고 선수, 오른쪽에 김상현. 네. 네, 투레나 이정원 씨가 여기서 예의 분석했을 겁니다. 네. 네, 상대 그를 이전 알대로 다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종반이에요. 네. 네,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서서히 김상현 선수 특유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러한 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8회전입니다. 게임은 종반. 랩트 바디 아파카트 올려칩니다. 연타 성공하는 김상현. 라이트 스트레이트 받아치는 김상현. 네, 김상현 선수를 볼 땐 그 예, 라마코 선수가 이상호 선수하고 싸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네, 세월호 장식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욕심은 그러나 과욕이죠. 네. 자연스럽게 KO가 유발이 되는 그러한 경기가 아쉽습니다. 네. 아, 라이트 스트레이트 치고 나오는 원투 스트레이트 치고 들어가는 나바고 김상현 받아칩니다. 라이트 받아치는 김상현. 아파카트 연타 랩트 스트레이트. 원투 스트레이트 치고 들어오는 라바고. 라바고가 맘먹었어요. 아, 양 선수가 그 네. 옥새 작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랩트 스트레이트 네. 또 웃습니다. 미소 작전. 저기에 말리면 안 되죠. 그럼요. 네. 네, 김상현 선수 오늘 그 모험을 하면서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팬을 위해서 바람직한 패더입니다. 네, 랩트 째 날카롭게 노보는 라바고. 오른쪽 나래가 약간 째진 라바고입니다. 네, 프로 선수는 그 팬에게 감사의 표시로서 이렇게 화이팅 그렇죠. 파인프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얻어맞는 김상현.
경기는 정반 8회전입니다. 아, 로페 몸이다. 김상현 연타. 홀딩. 예, 정반에 접어들면서 라바고의 홀딩이 눈에 띄는데요. 아, 중립 코너 레프트 스트레이트 반발 성공하는 김상현. 김상현이 원래 치기 시도해야 돼요. 네. 자기 그 레프트 어퍽이 구사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라바고 선수가 지능적으로 뛰어나요. 그렇습니다. 다시 높습니다. 중립 코너 몰려있는 라바고 레프트 스트레이트 치고 나오는 김상현. 그 라바고 선수가 레프트를 쭉 뻗어놓고 있잖아요. 네. 저건 사실 위반입니다. 그렇죠. 아, 원투 스트레이트 뻗고 들어간 김상현입니다. 라이트 받아치는 라바고. 8회전 원투 뻗는 김상현. 라이트 스트레이트 단발에 치는 라바고. 8회전 글린치. 김상현 선수 그 20대가 지났으니까요. 네. 지금 세차게 몰아붙이는 그 그런 패기는 조금 찾아볼 길이 없네요. 네. 다시 이번엔 높이 등지고 있는 김상현. 아, 들어가다 스트레이트 얻어맞는 라바고. 원투 스트레이트 뻗고 있는 라바고. 얻어맞는 김상현. 원투 뻗는 라바고. 약간 거리가 짧습니다. 아, 스트레이트 뻗고 아, 있는 라바고. 김상현이 발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네. 공 물려서 8회전 끝났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를 만난 것만은 틀림없는데요. 이 김상현 선수가 역시 라바고의 그 맷집이라든지 그 라바고의 날카로운 반격 조금 그 불안함을 주고 있어요. 예, 저 라바고 선수가 8월 15일 날 자국에서 그 챔피언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상훈 선수에게 그 선전했고 네. 그래서 한국 선수의 그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선수의 게 운영도 노련할 뿐더러 그 주먹의 강도도 그 수준급의 선수입니다. 네. 이제 9라운드, 10라운드 2회전 남겨놓고 있는 선수입니다만은. 예,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10회 종반까지 갈 거 그런 예감이 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네네. 예, 여기서 그 예감이 빗나가게 좀 김상현 선수 그 구해서 승부를 거는 라운드로 지금 몰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심한 다킹. 클린치가 되는 양 선수. 게임은 완전히 종반인 9회전. 보디웍 심하게서 보면서 지금 리빙 찬스톤이고 있는 김상현. 다시 로프로 몰립니다. 원투박 뻗고 있는 김상현. 이번 원투는 푸싱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좀 짧게 끊어치는 커팅 펀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상현이 손이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네. 로프에 기댄 채 원투 스트레이트 맹렬하게 포도. 아, 원투 스트레이트 강타 크리네트 받아치는 김상현. 스트레이트 치고 있는 라바고 만만치 않습니다. 버디 치고 있는 라바고. 이게 김상현이. 김상현 네,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스트레이트 받아치는 김상현 레프트 스트레이트. 그동안은 라바고 빠져나왔습니다. 김상현이도 구트워크 조금 무뎌졌죠? 네. 네. 랩트 스트레이트 뻗는 김상현. 지금 선제 공매를 맞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이 무뎌졌습니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치고 들어오는 라바고 리인치. 네. 김상현이 지금 중간 거리에서 싸워야 돼요. 네. 네,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김상현이 발이 안 놀고 있어요. 네. 랩트 스트레이트 넘어는 김상현 원투 뻗고 있는 라바고. 이 라바고가 공매를 안 맞겠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네. 네. 레프트 스트레이트 뻗는 김상현 로프입니다. 아파카트 치는 김상현. 네트 짧게 쇼트 얻어맞는 라바고. 지금 라바고는 뭐 자기 실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총공격 지금 옥쇄 작전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김상현이 지금 눈이 조금 부어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눈 위가 레프트 스트레이트 얻어맞습니다. 들어가다 다시 받아치는 김상현. 라바고가 네. 손이 안 나올 때 김상현이 조금 더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네네. 네. 레프트 스트레이트 넘어는 김상현. 라이트 약간 저 거리가 짧았습니다. 양 선수가 체력에 자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원투 치고 들어오는 라바고.
다시 로페 모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넘어는 라바고. 레프트 스트레이트 받아치는 김상현. 레프트 스트레이트 넘어는 김상현. 다시 빠져나옵니다. 김상현이가 빨리 링 가운데로 지금 나가야죠. 네, 원투 받는 김상현. 자꾸 부싱이 돼요, 펀치가. 네, 레프트 스트레이트도 맞는 김상현. 이 밀게 되면 말이죠. 그만큼 위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상현이가 많이 지쳐 있어요. 네. 네. 우회전을 맞선 양선수 원투 스트레치는 김상현. 레프트 스트레치는 다 공을 해서 우회전 끝났습니다. 아, 이 공이 무드를 깨는군요. 예. 네. 양선수가 9회는 그 유감없이 난타전, 예. 뭐 유감없이 그 난타전을 했는데 마무리가 서로 안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제 뭐, 라스트 라운드 3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예, 파이널 10회전이 남아있죠? 네. 예, 지금 김상현 선수가 조금 그 리드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감입니다만은, 예. 라스트 라운드에서 분명히 라바고 선수는 거칠게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실점을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점한 거는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네. 예, 3분간을 공격을 퍼블 공산이 많겠죠. 그렇죠. 김상현 선수도 여기에서 케어로 장식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라운드 그 10회전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세컨 아웃. 이제 공을 내면 마지막 파이널 10회전. 라스트 라운드입니다. 10회전입니다. 부산 구덕체육관으로부터의 KBS 1호 권투. 김상현 세계 타이틀 전초전. 레프트 스트레이트 잽. 스트레이트성 잽을로 받은 라바고. 마지막 10회입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치고 들어오는 라바고. 로프를 네, 라바고의 카바는 완전히 쳐져 있습니다. 네, 라이트. 예. 완투 찬스예요. 레프트 원투 스트레이트 봤습니다. 완투가 계속 네. 맞아 들어갑니다. 거듭으로 연타. 김상현 다시 랩트 없고 이걸 큰 거도 맞는 김상현 아 랩트 카운터 다운 당하는 김상현 들어가자 카운터 후계 맞았습니다 레프리 카운트 모로 네, 쓰러졌는데요 그러니까 좀 충격이 갔을 거예요 네, 김재영 씨 네. 제가 아까 만비 안무에서 그 재현 안 돼야 된다는 말씀 올렸지 않았습니까 10회 불행한 일입니다 김상현 아 다시 보적거립니다 김상현 6위 원투스에 넣고 있는 라바고 레프트 라이트 넘어는 라바고 김상현이 너무 정직하게 해 여기서는 조금 숨을 돌리게 홀딩해서 그렇게 라이트 스트레이트 넘어는 라바고 김상현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네 잽을 네. 네. 내면서 돌려야 네. 돼요 네. 다시 로프를 등집니다 안 됩니다 나와야 되죠 네. 네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라바고 계속 대쉬 구리에 다운을 당했던 10회 김상현 원투 뽑고 있는 김상현 원투 스트레이트 뽑는 김상현입니다만은 거의 맹목적 원투 뽑고 있는 라바고 나와야 됩니다 네, 네 홀딩 하지 마 렛쪽으로 보는 라바고 다시 바디브로 연타로는 라바고 천천히 몰렸습니다 김상현이가 홀딩. 지금 너무 정직하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그 많은 고향 부산 팬들이 실망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자 로프를 다시 등겨주는 김상현 원투 스트레이트 뽑는 라바고 다리가 아, 라이트 넣는 라바고 큰 거 맞습니다 김상현 다시 완전히 그로키에 몰린 김상현입니다 라스트 라운드입니다 아, 버디브로 라스트 랩트 코너버는 라바고 랩트 받는 김상현 랩트 응코는 라바고 아, 랩트 코너버는 라바고 다시 휘청거리는 김상현 완전히 그로키 김상현이가 잽을 안 내니까 네. 계속 당하고만 있어요 아, 10회에서 아주 일방적으로 말이죠 네. 공격을 견제해야 됩니다. 네. 전혀 뭐 김상현이 지금 손이 안 나오고 있는. 다시 홀딩 됐다가 떨어지는 네. 양 선수. 10회에서 다운 당하고 있는 김상현. 랩트 넘어는 김상현. 카운터브로. 랩트 넘어는 김상현. 랩트 스트레이트 받아치는 김상현. 라이트 넘어는 김상현. 원타 넘었습니다. 다시 랩트 넘어는 김상현. 라바고 선수가 네. 큰 것만 노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춤거리는 사이에 김상현의 잔펀치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을 해서 네. 마지막 10회전이 끝났습니다. 이 김상현이 10회에서 무릎을 꿇었었는데 네. 네. 역시 그 글라스죠. 유리턱이라고 그러죠. 소위 네. 턱이 좀 약해요. 그렇습니다. 랩트 롱 후계 맞고 다운을 당했던 김상현. 네. 10회에서는 상당히 불리한데요. 네.
그러니까 3회에서 김상현이가 유리했던 라운드는 그 3회 7회 아니겠어요? 네. 예, 여기에 점수를 지금 다 깎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깎아먹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판정이 가려지겠습니다만은 불안한 김상현의 10회. 예, 저는 네. 그 오늘이요. 승패를 떠나서 양 선수 정말 팬을 위해서 그 만족한 파이팅을 보여줬어요. 네. 네, 프로건투가 이런 것이다. 지금 김여건 주심인데 네, 채점을 하고 있죠. 페이파에, 네. 저치 페이파에. 아주 그 처절한 난타전을 지금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운이 마음에 걸려요. 네. 네. 네, 곧 판정이 내려질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장래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양 선수를 아 무승부에 아, 들어 무승부를 주네요. 네. 아, 김상현 선수와 라바고 선수의 무승부. 이 관중들이 좀 야유한 함성이 나옵니다만은 아, 부산 고향 팬들도 상당히 심한 야유를 합니다. 네. 네. 자, 일단 고향 챔피언인 또 김상현 선수는 아주 힘든 상대 라바고를 맞이해서 10회 다운까지 당하는. 아주 그 힘든 경기를 벌였습니다만은 결국 저지와 레프리 삼심은 양 선수에게 무승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